제가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제 시간 한 1분 정도 더 쓰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국감장에서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. 원 없이 하세요. 네, 저희가 사실은 그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잖아요. 저희 본사도 있고 회사도 있고 저희가 소속된 고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면세점이 있고 그 위에 또 인천 공사가 있고 너무나도 벽이 많아요. 근데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이 산업을 일구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디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도 이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가 없고 서로 핑계대기 바쁘거든요.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분은 굉장히 많고 쟁쟁한데 실상 그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곳은 없어요. 서로 책임 회피를 하거든요.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끔 가는 그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험난하잖아요. 다리 아프고. 근데 거기서 매일을 근무 일터로 보내는 그 노동자애를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냥, 그러니까 곳곳에 사실은 쉼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그 쉬기 위해 밥 먹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한 시간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. 가혹하죠. 그리고 셔틀버스가 요 근래에 너무나도 축소가 돼가지고 새벽에 집에서 4시 정도에 나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. 대중교통이 없는데 셔틀버스를 잘 운영하다가 갑자기 그걸 막 줄였어요. 그래서 셔틀버스도 못 타고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는 한계가 있죠.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네, 관세청장님, 해당 사안사항별로 예. 해당되는 기관, 좀 업무 협의를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